네, 여러분 직장에서 좋아하는 일로 1인 기업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 도와서 실질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1인 기업 아카데미의 장영광입니다. 오늘은 1인 기업가가 지식산업센터에서 일해야 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면 이제 아파트형 공장인데요. 요 아파트형 공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뭐 일반 소호사무실이나 또는 뭐집 또는 원룸 이런 데 빌려서 일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왜좀 지식산업센터에서 일하면 좋은지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문정동이라는 지식산업센터가 있는 그 송파에 있죠. 여기에서 지금 한 거의 8개월 넘게 일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뭐큰 회사 다녀보고 그다음에 조그마한 사무실도 빌려서 일을 해보고 하면서 장점을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월세로 내는 돈하고 이자로 내는 돈이 있어요. 그래서 월세를 보통 그 지식산업센터는 천에 한 80에서 1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100만 원까지 받는데, 그러니까 10평 기준이고요. 예, 한 로얄층 기준으로 천에서 한 80에서 100 정도 내는데 월세로. 이제 저는 지식산업센터나 이런 데 들어오실 거면은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매매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왜냐면은 아직까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요. 보통 70%에서 80%인데.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 창업자금 대출 있잖아요. 이거를 잘 얹으면은 한 거의 100%까지 대출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월세로 내는 돈이 분명히 있는데, 이제 보통 80에서 100만 원 정도 월세를 내는 것보다 이자로 80에서 100만 원을 내려면 제가 보기에는 2억 중반 정도, 2억 5천 정도 빌리고요. 여기에 한 금리가 3% 정도면은 한 80에서 100만 원 정도를 이자로 내실 거예요. 2억 5천을 빌리고 예를 들면 3억짜리. 예, 요 빌리는 건 본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월세로 내면은 월세 하는 것보다 이자로 내는 게 더 저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고요. 왜냐면 그 어느 시대를 통틀어서 이자가 월세보다 비쌌던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자로 내는 돈이 훨씬 더 싸다. 그리고 시세 차익도 나중에 날수 있고, 그다음에 안정감이 있어요. 내가 월세를 내지 않는다는. 그리고 지식산업센터에서 일하시면 좋은 게 뭐냐면요. 직원을 구하는 비용이 있어요. 분명히 내 1인 기업이지만 뭐 2인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5인이 될 수도 있는데, 직원들이 저도 직원을 구해 보니까 그 외곽 지역은 잘안 와요. 서울권 내 실제로 여의도, 강남 그리고 뭐 종로 이런 데는 대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오려고 하는데, 그 권을 벗어나잖아요. 뭐 판교, 그 다음에 뭐 성남 이런 데는 뭐 특정 지역을 빼고는 실제로 고객들이 많이 안 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직원이에요. 근데 똑같은 200만 원 주는데 한 군데는 강남에 있어요. 그리고 한 군데는 경기도 의왕이 있어요. 의왕에도 지금 산업단지가 많은데, 똑같은 200만 원을 주는데 과연 어디로 갈까? 물론 의왕 바로 옆에 살면은 여기로 가겠지만은, 내가 강남에서도 중간, 의왕에서도 중간에 산다. 100% 강남 가거든요. 근데 어차피 시급은 똑같이 만 원이에요. 예. 그래도 만 원. 근데 자리 때문에 직원들이 지원하는 비율, 그 다음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걸 제가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지금 지식산업센터 위치가 대부분 서울이에요. 보면 성수, 뭐 문정, 그 다음에 뭐 판교, 고등지구도 있고, 그 다음에 구로디지털. 그러니까 이런 데는 그 직원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역에 가까워서 그런지 그 20, 30대 차 없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직원으로. 전 직원 구하는 비용 때문이라도 강남에 못 가실 거면은 그런 지식산업센터 근처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인프라 비용이 있는데, 인프라 비용이 뭐냐면은 이제 식당, 그 다음에 은행가, 그 다음에 뭐 미팅 장소, 그 다음에 회의 장소. 요런 것도 굉장히 인프라 비용이 크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신도림역 근처에 있는 그 소호사무실에서 일을 했던 적이 있는데, 여기는 10시 이후가 되면 그 빌딩 문을 잠가버려요. 빌딩에 4층에 있었는데 입구를 잠가버려요. 그래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근데 이제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정말 문이 열려 있거든요. 물론 그 가운데 문만 열어놓긴 하는데, 엘리베이터랑 다 통과가 돼요. 그래서 보일러도 나오고. 그래서 밤새도 일을 해야 되잖아요. 1인 기업은 처음에.
그런 게 충분히 가능하고요. 식당도 주변에 많고요. 저녁 24시간 하는 식당. 그리고 은행도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 대출도 타 은행에 비해서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똑같은 우리은행인데, 예를 들면 우리은행 잠실 지점하고, 우리은행 문정 지점하고, 대출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걸 제가 느끼면서, 아, 인프라의 차이가 굉장히 심하구나라는 걸 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끈, 뭐, 매매하신 분들이 좋으실 것 같은데, 자꾸 월세가 올라요.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러면 이제 좀 불안하거든요. 사장 입장에서는. 1인 기업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본인이 이걸 사셨으면은 시세 차익도 분명히 날 거예요. 뭐 10평짜리가 5억이 되진 않겠죠. 당연히. 2억짜리가. 한 3억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여러분이 아마 그 자본소득이라고 하죠. 열심히 일해서 번 돈보다 아마 이렇게 올라가는 돈이 더 큰 경우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이걸 매매하셔야 나는 거지, 월세로 내고 있다가는 절대 나지 않을 돈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지금 집에서 1인 기업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냥 내가 편한 사무실 근처에서 1인 기업을 하시기보다는 지익산업센터에서 일하시는 게 어떨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 직당백이라고 직장에서 당장 1인 기업 시작해서 100만 원 버는 방법을 좀 연구하면서 여러 가지 저도 적용하고 있고, 실제로 제한테 교육받으신 분들한테도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은 거는 유튜브 네이버, 유튜브 댓글이나 네이버 카페 1인 기업 아카데미 다루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